아이고 아이고. 그러시면서 아빠는 뺐다, 엄마는 넣었다, 넣었다 뺐다, 넣었다 뺐다. 아, 넣었다 뺐다. 아, 뺐다. 아 그래요? 뺐다. 엄마가 도대체 뭐를 챙겼는데요? 청국장이랑요. 네? 형아 트럼펫 연습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. 트럼펫이랑요. 건조하다고 가습기랑요. 가습기요? 가습기. 가습기. 주스 먹어야 된다고 믹서기랑요. 믹서기. 불편할까봐 집에서 쓰던 베개요. 베개, 베개 맞으면 또 잠이 안 오니까. 이게 가습기에다가 남자들은 이렇게 대부분 그런 것 같긴 한데 꼭 필요한 것만 그렇죠. 챙겨가고 가서 웬만한 건 그냥 사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. 근데 아 챙기는 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. 아, 그래요. 1박하고 오는데 트렁크를 들고 간다니까요. 그래서 슬리퍼 있잖아요. 네. 슬리퍼를 가족 수대로 다 챙겨가요. 아, 그러니까. 그만 좀 싸자. 중요한 건 누가 들고 갑니까 그거를? 결국 제가 다 들거든요. 효순 씨도 많이 가져가요? 아니요, 저희는 딱 필요한 거. 왜냐면 이걸 엄마가 쌌다가 엄마가 풀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딱 떠나기 한 30분 전에 슉슉슉슉 해갖고 딱 쌌다가 와서도 탁탁탁탁탁 해갖고 정말 빨리 풀 수 있게. 어, 이러면 참 편할 텐데. 지금 말로는 탁탁탁인데 아마 탁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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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그 도움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? 엄마는요 짐 좀 줄이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요 저번 여행에 짐을 너무 많이 싸가지고 차에 꽉 차가지고 차 지붕에 매달고 있어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또 아빠는요 엄마한테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요 엄마는 돈 아끼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치. 여행은 원래 즐겁게 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얼른은 뭐 그냥 여행 안 가는 걸로 보세요. 복잡해져가지고 집에서 있자.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. 알겠습니다. 자 모기와의 전쟁. 아유, 허리원. 허리원이야. 원래 여름이 되면 모기가 생기잖아요. 네. 근데 우리 집은 더워서 모기 천국 같아요. 네. 그래서 여름만 되면은 모기랑 전쟁하는 것 같아요. 리원 양이 모기한테 많이 물려요? 네.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도 이상하게 계속 저만 물려요. 어 그래요? 네. 어디 물렸어요? 지금 여기 와. 모기 물렸고 눈에 물렸잖아. 눈탱이 밤탱이 됐잖아. 여기는 여기는 모기가 세 방이 물렸네. 그죠? 네. 여기. 아니 걔 같이 자면 꼭 애기들만 모기가 심하게 물어요. 네, 애기 피가 맛있는 건가 봐. 그 이제 땀 나고 하니까. 아빠는 어때요, 아빠? 아빠는 근육이 많아서 꽂을 데가 없나 봐. 꽂을 데가 없대. 자 집에 모기가 많아요? 아니에요. 보통 집하고 비슷한데 네. 얘네들이 좀 아빠 닮아서 그냥 땀이 많고 몸이 뜨거워서 제가 진짜 아이들 모기 물릴까 봐 뭐 모기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다 모아놨어요. 뭐 모기채, 뭐 모기 스프레이 다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. 심지어 이렇게 요즘에는 모기 잡는 배드민턴 채 같은 거 그런 것도 했는데도 이것들이 어디서 알을 까는지 없어지질 않더라고요. 리원아 엄마가 모기 물렸을 때 어떻게 하는 거 가르쳐줬잖아.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? 모기한테 십자가. 어? 십자가. 그래도 이게 침 바르고 십자가. 근데 안 그래요. 아 그래요? 그냥 빡빡 긁죠? 모기 물리면 물파스 같은 거 발라주고 암모니아 이렇게 뭐 있잖아요. 모기 소리가 막 이렇게 잘 때 보면 이렇게 귀가에 한 번 확 나고 지나가잖아. 아우 나 아주 그거 아주 견딜 수가 없어. 네, 알겠습니다. 웬만하면 모기에 안 물리도록 청결하게 사세요. 자 이번에는 말이죠 동생이랑 놀아주기 한번 볼까요? 아 가윤이 형 얘기해 보세요. 저랑만 놀아달라고 해서요.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숙제하느라 승우랑 놀아주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 방학이니까 승우가 계속 놀아달라고 할까 봐 걱정이에요. 아 그렇게 싫으면 승우 보고 혼자 놀라고 하면 되잖아요. 그런데요 제가요 이승우 저리가 저기 가서 혼자 놀아 이러면요 자기 방에 가서 누나 미워 이러고 문을 쾅 닫고 누나가 안 울어준대 이러고 울으면 제가 혼나니까 놀아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럼 가윤이 형은 어릴 때 언니가 안 놀아줬어요? 아니요 언니랑은요 인형놀이도 하고 술래잡기도 했고
그래서 언니랑은 저랑 똑같은 여자니까 재밌는데 승우가 가지고 있는 이름 장난감이나 블럭 쌓기는 재미없단 말이에요. 나도 엄마한테 혼날까 봐 놀아준 거거든.